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다시 뵙습니다. 유튜브 서당 중용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 10장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5강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2500년 전 인류의 지혜, 중용 제 15강을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14강, 10장의 앞부분 얘기였죠. 어떤 얘기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15강을 보시겠습니다. 자로 문강. 자로가 강함을 물었다. 이런 얘기죠. 자로 문강.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자왈, 남방지 강여. 여기서 여는 어조사입니다. 이건 강할 강자고, 남방의 강함을 말하느냐, 이런 얘기죠. 북방지 강여. 북방의 강함을 말하느냐. 억, 이강여. 여기서 이 억은 원래 누룰 억자인데 여기서는 어조사 개념으로 보시고 이 강여의 이 강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릴 이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너 이자입니다. 너의 강함. 이 강이라는 것은 너의 강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이 강이라는 것은 너의 강함을 말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유 이교. 이건 너그럽단 얘기죠. 너그러울 관, 부드러울 유. 너그럽고 부드러움으로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관유 이교. 보무도. 이것은 알릴보지만은 여기서는 보복할 봅니다. 그래서 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보. 뭐가 뭐를 보복하냐? 무도. 무도한 사람. 무도한 사람이라는 건 이제 도가 없는 막가파의 사람이겠죠. 그러한 무도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하는 것이 남방지 강야. 남방의 강함이라다, 이란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남방지 강야는 남방의 강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자 거지. 이건 살 거잖아요. 군자가 거기에 산다. 다시 말해서 군자가 그렇게 한다. 군자가 는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군자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지난 14강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 10장 두 번째 마지막 이야기가 15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15강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혁. 어렵죠? 이건 옷깃임 또는 요를 깔다 할때그 깔입니다. 깐다 뜻이죠. 금혁이라는 거는
이건 무기일 수도 있고, 이것은 갑옷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금역으로 해가지고 무기를 치장한 갑옷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염이었다는 뜻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임금역이라는 것은 보통 통상 병기와 갑옷을 깔고 또는 임금역을 우리가 전투할 때 입는 옷이죠. 전투복이죠. 예, 전투복을 입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완전 무장을 한 상태, 그걸 임금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금역 사이불념. 이건 죽을사잖아요. 이거는 염은 싫어할 염입니다. 죽음을 싫어하지 않는다. 죽음을 불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병기와 갑옷을 입고 또는 병기와 전투복을 입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이불념. 그것이 북방지 강야. 그것이 북방의 강함이다. 남방지 강야는 관유이교 불포무도였죠. 그런데 비해서 이 북방의 강함은 전투복을 입고 또는 병기와 갑옷을 깔고 죽음을 불사하는 것. 그것이 북방의 강함이다. 그래서 이강자 거지. 강한 자가 강자라는 건 강한 자잖아요. 강한 자가 거기에 머문다. 또는 강한 자는 그렇게 한다. 우리 군자거지 앞에서 군자거지도 있었죠. 남방행지 강야에서. 예, 그 개념과 같이 이 북방의 강함은 그야말로 전투 태세를 갖춘 완전 무결한 복장부터 해가지고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아주 용맹함, 그것이 북방의 강함이요. 강자는 그렇게 한다. 강함이 거기에 머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군자. 그러므로 군자는 화이불류. 아주 참 좋은 말이죠. 화이불류라는 것은 화합은 하되 불류 휩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군자 화이불류. 군자는 화합을 하되 휩쓸리지 않고 아느니 강제교. 이건 강하단 뜻이고 이것은 굳세단 뜻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굳세냐 이런 얘기입니다. 군자는 화이불류, 화합을 하되 휩쓸리지 않는, 아느니 얼마나 강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중립이 불의. 이거는 기댈 의자입니다. 중립으로, 그러니까 가운데 서서 기대지 않으니 이런 뜻이죠. 중립이 불의는 중립 상태로 기대지 않는 아느니 강제교. 얼마나 강하고 굳세던가 이런 뜻입니다. 국유도 나라의 도가 서면 이런 뜻이죠. 나라의 도가 있으면은 불변색언. 요거는 어조사 언자입니다. 앞에서 봤죠? 불변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색은
막힐색입니다. 막힐색. 그러니까 나라에 도가 서면은 비록 막혀서 막힌다 다 이루지 못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루지 못하여도 도달하지 못하여도 불변 변하지 않으니 강제교 얼마나 강하고 굳세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국무도 나라의 도가 없어요. 나라의 도가 무너진 거죠. 국무도 나라의 도가 무너졌을 때 지사불변 이건 이를 짓자고 이건 죽을 사자입니다. 불변 죽음에 이르러서도 불변, 변치 않으면, 그 지조를 변치 않는다는 얘기겠죠. 나라의 도가 무너져서 죽을지언정 그 뜻을 변치 않는 것, 아느니 강제교다. 얼마나 강하고 굳세던가. 이렇게 15강의 내용은 북방의 강함과 남방의 강함, 거기에다가 군자의 그 화의분류,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 또 중립불의, 중립이 불의, 어디에 기대거나 치우침이 없이 아주 가운데 딱 쓴다는 얘기죠. 이것이 강함의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국유도 나라의 도가 정립이 된 거예요. 바로 섰어요. 그럴 때 옹색하던 시절이나 이런 것들을 변치 않는 것, 그것이 강함이고 나라의 도가 무너졌을 때 비록 죽을지언정 그 지조를 변치 않는 것. 그것이 강함이고 굳세다 하는 것을 10장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금역 사이불렴. 한자로는 이렇게 된 거죠. 임금역 사이불렴. 여기서 이제 모르는 한자가 임금혁. 죽을 사도 중용 3,500석 545자에서 처음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사자 이건 앞에서 두개다 나온 거고요. 실활렵자 이 염자도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섯 개의 새로운 한자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깔임 옷깃임 세금, 가죽혁, 죽을사, 말리을리, 안이불, 실을렴 또는 실활렴. 그래서 임금역 사이불렴은 이게 쇠잖아요, 쇠. 무기로 생각하면 되죠, 무기. 가죽, 이거는 갑옷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병기를 갖고 가죽을 갑옷을 딱 무장한 상태, 옷깃임은 그걸 입은 거니까, 또는 그걸 깔고 누워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깔임자로 본다면은, 그렇게 병기를 잡고 갑옷을 입고 누워 있어도, 그 정도 이제, 전투에 치열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아주 호전적인 전투 상태에 있을 때도 사이불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투 상태의 병기와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또는 깔고
죽기를 불사하는 것이 사이불염, 죽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하는 건 불사한다는 얘기죠. 죽기를 불사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자를 한번 다섯 자의 한자를 보겠습니다. 예, 옷깃임, 깔임. 요게 이제 옷, 요쪽에 요게 오드이거든요. 옷, 오드이. 요거는 막깃 임자입니다. 그래서 오, 요 오드이변, 오드이와 막깃임이 합한 글자로서 옷깃 또는 옷썸 또는 깔다 이런 의미로 되는데 우리가 쓰는 한자의 최근저에선 별로 없습니다. 뭐 좌임, 우임, 속임 이런 옷 저고리에서의 좌임은 왼쪽에 덧댄 섭, 그걸 좌임이라고 그러고 우임은 오른쪽에 덧댄 섭, 그걸 우임이라고 그래 저고리에서. 속임은 옷의 두 폭을 맞대서 이어서 붙여서 꿰맨 거를 속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쓰지 않는 한자입니다. 이것은 먼저 오드이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막길 임자를 마무리해서 옷길임 또는 깔임 네, 한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역에서 이제 금 세금변 우리 이제 김씨성을 가진 분들은 김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성인 성으로에서는 성을 나타내는 김이 되고 쇠를 얘기할 때는 금입니다. 이건 사람인과 임금왕과 여덟팔 이것이 합쳐진 글자로 금속, 좋은 것, 황금, 화폐 등을 나타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쓰는가 볼까요? 자, 금속, 이건 금속입니다. 이건 쇠금의 뭐 금속, 쇠붙이죠, 금속. 금원, 금원은 금, 쇠 같은 말, 이것은 좋은 말이란 뜻입니다. 예, 좋은 거, 아까 좋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좋은, 이건 말씀원이니까 좋은 말을 우리가 금원 해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순금, 순금은 아주 이건 순수하다는 뜻이고요. 이 금은 여기서는 황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순도가 높은 깨끗한 금. 그래서 불순물이 없는 금을 황금, 순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금액, 이때는 이 액수잖아요. 이건 액수고 이건 쇠액수, 바로 화폐입니다. 돈의 액수를 금액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많이 쓰지 않는 얘기지만 우리 고사성어를 보면은 천금불사 천금을 주면은 불사 죽음을 변한다 이런 얘기고 백근불형 백금을 내면은 백금을 백금이 있으면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형벌을 받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를 다스리는 자가 사리사욕에 빠져가지고 누가 천금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려주고 백금을 주면은 그 사람은 형벌을 면해준다는 예, 그런 뜻이 바로 천금은 죽지 않고 백금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백리가 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바른 길이 아니죠. 이거는 사리사욕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서 남한테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면하게 하거나 또는 형을 면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천금불사 백금불형이란 말을 씁니다. 예, 세금변은 일단 사람인변을 먼저 쓰고, 사람인변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임금왕가 8팔 뒤집어 놓은 걸로 마무리해서 이렇게 세금을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임금혁, 예, 이제 혁, 가죽혁자입니다. 아, 요것은 스물입에 그 다음에 요자가 합쳐진 건데요. 가죽을 손으로 벗기고 있는 모양을 본뜬자라고 합니다. 고치다 또는 고칠갱과 같은 발음과 뜻이 관계가 깊어 새롭게 하다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할 때 이걸 이 자를 쓰죠.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가죽혁은 어떤, 우리가 어디에서 주로 썼느냐면은 혁신, 여기 있네요. 혁신. 낡은 것을 바꾸고 고치려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해요. 이 혁은 이 가죽을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 그 혁신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할 때, 우리 뭐 산업혁명 영국에서 시작한 거죠. 18세기 후반에. 예. 그래서 구조성의 어떤 사회 경제 구조성의 커다란 변혁을 우리가 산업혁명으로 해서 지금의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런 상태가 됐죠. 혁대라고 하는 거는 가죽, 이거는 이 요대입니다, 요대. 그러니까 우리 혁대는 그 허리, 바지에, 허리에다가 둘러매는 띠. 가죽으로 된 거죠. 그래서 혁대, 가죽 혁자를 써서 혁대 이렇게 합니다. 요거 쓰시는 것은, 당연히 위에 있는 스물입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은 가죽 혁이 되겠습니다. 임금역 사이불렴. 주굴사. 예, 주굴사는 뼈, 이게 뼈를 뜻하죠. 뼈알 자하고 비수비 자. 그러니까 합쳐진 겁니다. 죽다. 죽다는 뜻입니다. 뭐, 뇌사. 뇌가 죽은 거죠. 뇌 기능이 완전히 멈춰 회복 불능에 이른 상태. 우리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 다 기능은 마비됐는데 뇌만 일부 살아 있은 걸 우리가 뇌이사라 그러잖아요. 생사. 이거는 살고 죽는 거를 말하죠. 주울사. 저 이게 날생자. 죽을 사자니까 사활, 죽고 살고, 예. 죽음과 삶이 될 만한 중대한 문제를 비유적으로 이룰 때 우리가 사활이라고 얘기하죠. 죽기 살기입니다. 죽기 살기. 사활은. 예. 그래서 이 죽을 사는 뼈 알을 먼저 쓰시고 비수비자로 이게 육핵으로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실오할 염, 실을염, 사이불염에서 염이죠. 이것은 기스럼, 산기슭을 때 기슬, 그 기스럼의 물릴염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거는 물리다, 싫어하다, 싫증나다, 막다, 덥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싫어할 염, 죽는 것도 불사한다. 사이불염 할때그 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혐,
혐오감이란 말이 있죠. 이거는 이제 싫을 싫다는 뜻이고, 요거는 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혐오감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 그걸 혐오감이라고 얘기하죠. 염세. 이건 세상 세자거든요. 세상을 등지고 이렇게 싫어하는 거. 그래서 염세라는 건 인생과 세상의 일을 암담하고 괴로운 것으로 여겨서 싫어하는 거를 염세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염세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염전이라는 거는 이거는 싫을 염자의 싸움, 이게 싸움 전자거든요. 전쟁을, 이게 싸움을 싫어하는 거, 그거를 염전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기스름을 쓰시고, 예, 그 다음에 날일과 달월, 그리고 개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실을 염, 실어할 염이 되겠습니다. 예, 임금역 사이불염은 그야말로 무기, 그리고 갑옷, 무기와 갑옷을 어베드 밑에 깔고서 죽음에 임하는데, 결코 싫어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게 임금역 사이불염입니다. 예, 아주 호전적인 그런 북방의 강함을 얘기하는 거죠. 예, 북방지 강야 이강자 거지. 이게 이제 본문인데요. 한자를 보시면 북방의 강함이란 얘기입니다. 이강자 거지. 강한 것이 거기에 머문다. 이런 뜻이죠. 북방의 강함이요. 강함이 거기에 머문다. 또는 거한다. 강한 자는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영어의 표현은 결국 뭐 똑같죠. 북노스니까는 이 북방의 강함을 말하는데, 아주 그 강한 자가 home in this, 거기에 머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군자, 고로 군자는 이런 뜻이겠죠. 고로 군자는 화이불류, 화할 화, 화합하되 불류. 몰려다니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 휩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않는다, 군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흐를 유자는 삼수변이 물이잖아요. 예. 삼수변에 깃발유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많이 쓰는 한자죠. 유랑.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걸 유랑이라 그러죠. 유리걸식. 이거는 흐를류 떠날리 걸식 빌어먹는 거죠. 떠돌아다니면서, 각기 따로 다니면서 이렇게 빌어먹는 거를 유리걸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행이라는 거는 흐를류 행화행자거든요. 어느 시기 동안에 어떤 양식이 널리 퍼지는 걸 유행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통이라는 거는 통할 통자입니다. 예, 경제의 통용, 순환, 교환의 과정을 유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흐를류는 삼수변을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깃발류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강제교. 강제교는 강할강, 어조사제, 굳셀교. 아, 강하고 굳세도다. 이런 뜻입니다. 강하고 굳세다. 이런 그 강제교라는 표현이 어미에 계속 따라 나오죠. 어조사제는 뭐, 어조사제 우리가 앞에서도 좀 봤는 것 같긴 한데, 감탄조로 말할 때는 뭐뭐 구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쾌제, 쾌활쾌자잖아요. 마음먹으로 잘 되는 거, 만족하는 거를 쾌제, 쾌제를 부른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애제, 아, 애제라는 건 슬프도다 이런 뜻입니다. 슬프도다 하는 걸 한문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슬프랬자니까 슬프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선제, 착할선, 어조사제, 착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좋다 이런 얘기죠. 어조사제의 획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교에서 교, 바로 굳셀교, 바로잡을교. 이제 교정할 때는 바로잡고, 여기서 강제교할 때는 굳세다는 의미입니다. 아, 화살시에, 그다음에 여기 높을 고. 예, 이거 합한 글자로서 뭐 바로잡다, 뭐 이런 뜻, 굳세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교정이라는 건 이제 바로잡는 거니까는, 이게 바를 정자니까 바로잡는 거. 교도라는 거는 그렇게 바로잡아서 이끈다는 얘기예요. 인도하는 것을 교도. 우리 교도소가 이제, 아, 이 교도소 여기 있네요. 그걸 교정하는 시설이 교도소. 교각사루라는 거는 이게 뿔각이잖아요. 솥불을 바로잡으려다가 사루 죽일 이게 죽을 살이거든요. 소 잡는다는 얘기예요. 뿔을 바로잡으려다 하다가 소를 죽인다는 얘기로서 결점이나 홈을 고치려다가 지나쳐서 도리어 그르친다 하는 것이 교각사루. 우리가 많이 이것도 쓰는 사자성어죠. 예, 이거는 화살시를 먼저 쓰시고, 바로잡을 교는 화살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높을 교를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어 편집할 때, 교정할 때, 뭐 이런 거, 교도소 할 때, 이 교자가 전부 다 바로잡을 교, 굳셀 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고군자 화이불류 강제교는 고로 군자는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는다. 그것이 강한 것이다 하는 얘기죠. 강하고 굳세다 하는 얘기예요. 예, 고군자 화이불류 강제교. 그러므로 군자는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으니, 아, 강하고 굳세다. 아, 이건 뭐 영어로 표시를 뭐 이렇게 해보면은, 그러므로 군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화합하고, 화합하되 어떤 슬로피,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휩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휩쓸림 없고 아주 화합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correct his, 얼마나 강하냐. 강하고 굳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군자는 화이분류하고 소인은 동의부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논어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화이분류라는 것은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는다. 근데 소인들은 동의부라를 해요. 동의부라는 함께는 하되 화합은 못해요. 예, 우리 그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군자의 행동에 어떤 그 화합은 하되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 근데 소인들은 뭔가 가치 있는 것 같은데 화합을 못하는 거. 이것이 군자와 소인의 다른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중용 내용을 계속 보시면은 중립이 불의.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의는 처음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의지할 의,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의지하다. 예, 그래서 중립을 지키면서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립을 지키면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립이 불이. 예, 의자는 기댈의. 우리 의자 할 때가 의자. 우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기대는 걸 의자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자는 표의 문자고 얘가 이렇게 뜻이 있을 때는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형성자가 없는 게 많죠. 그래서 기댈의 사람인 변에 그다음에 기록할 기 이걸 합하진 자다. 그래서 의지하다, 기대다 뜻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것 중에서는 의자 한번 볼까요? 의자 있네요. 앉아가지고 기대가지고 이렇게 등을 편하게 만든 것이 의자죠. 예. 여기서 이제 의문이라는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의문. 의문은 기대에 있다는 얘기야. 문, 어디에? 문에 기대어서 누굴 기다리죠? 어머니가 자식이 기다리는 것을, 초저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문,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기대의 또는 기할 기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댈 의자를 가지고 사람인 변에 그다음에 기록할 기를 마무리하시면 기대의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예, 강제교 강하고 굳세다. 앞에서 얘기 쭉 나온 거죠. 중립이 불의 강제교. 예, 군자는 중립이 불의. 한자 쓸 그대로 보면 가운데 중에 설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의. 치우침이 없이 또는 기대지 않고 바로 쓴다는 얘기예요. 중립한다는 얘기예요. 기대지 않고 똑바로 서서 하는 거 똑바로 쓰니 얼마나 강하고 굳센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중립을 지키며 의지하지 않으니 기대지 않으니 얼마나 강하고 굳센가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영어 표현도 대동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리딩이라는 건 기대다는 뜻이거든요. 기대지 않고 그 센터에 딱 쓴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불안은 기대지 않고 어느 한편에 기대지 않고 그 가운데 딱서 있는 거 그것이 아주 얼마나 강제교 강하고 굳세냐 이런 얘기죠. 예, 국 유도라는 거는 나라 국 있을류 길도거든요. 나라의 도가 서면 이런 얘기겠죠, 뭐. 나라의 도가 서면. 불변세건. 예, 불변세건이라는 거는 한자를 보면은 안이불 변할변 막힐색 어조사원 여기서 네자 중에서 이 두자가 처음 나오는 한자이기 때문에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변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에 이 색이라는 거는 막힐 색으로 이렇게 본다 그랬죠. 막힐 색. 막혀도 뭔가 도달하지 못한 거죠. 막혀서 도달하지 못해도 불변 변치 않으니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예, 도달 못해도 변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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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강제교다 이런 얘기죠. 변할변은 뭐 많이 쓰는 거 우리 변화할 때이 변자 많이 쓰죠 한자. 요거는 실사 두 개의 말씀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러울 연자에 이게 이제 어지러울 연자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게 그럴문입니다. 이걸 합쳐놓은 것으로서 마음을 고쳐 사람이 변해진다는 데서 변하다 이런 뜻이 된 겁니다. 뭐 변화 많이 본 거죠. 변경 바꿔서 새롭게 바꾸는 거죠. 고친 거죠. 변수 예, 이거는 셈 숫자인데요. 어떤 정세나 상황의 가변적 요인 그걸 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셈 숫자잖아요. 변할 변자고. 예, 이거는 어지러울 년을 먼저 쭉 굉장히 획수가 많은데요. 먼저 말씀원을 쓰고, 그 다음에 실사를 양쪽에 쓰고, 그 다음에 그럴문을 마무리하면은 변할 변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나오는 게 불변색언 그랬죠? 여기서 막힐색입니다. 막힐색. 변방세도 있어요. 예, 근데 막힐색으로 여기서는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써왔을까 보면 요새 이거는 변방에 이건 변방입니다. 어떤 변방에 중요로운 어떤 군사시설이죠, 사실. 예, 군사시설을 요새라고 얘기하고. 질색이라는 거는, 몹시 싫어하거나 꺼리는 거. 질색 얘기를 하고. 뇌경색. 뇌경색은 뇌로 보내는 동맥이 막혀가지고 혈액이 흐르지 못하거나 방해를 받아서 앞쪽의 뇌 조직이 괴사하는 병이 뇌경색입니다. 이때 색은 막힐 색이 되겠죠. 예, 그것이 얼마나 강하고 굳세냐. 계속 후렴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강하고 굳센가.
예, 국유도 불변세권 강제교.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국가의 도가 서면 막혀도, 다시 말해서 불변, 요 색자죠. 막힐 색자. 막혔다는 건 도달 못한 거니까 도달을 하지 못해도, 예, 도달하지 못해도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으니 얼마나 강하고 굳세냐는 얘기죠. 얼마나 강하고 굳세던가. 이렇게 중용 10장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영어로 뭐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아무튼 그 나라의 어떤 그 원칙이 쓴다 이런 얘기죠. 원칙이 섰을 때, 아, change는 변한다는 건, changeless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굳세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국무도, 나라의 도가 무너졌으면, 무너졌을 때 나라의 도가 무너졌을 때 지사불변, 이를지 죽을사, 죽음에 이르러서도 불변, 변하지 않으니, 죽을지언정 변치 않으면, 변치 않으니 얼마나 강하고 굳세던가 이런 얘기입니다. 뭐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예,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국무도 지사 불변 강제교. 나라의 도가 무너졌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변치 않으니, 죽음에 이르러서도 변치 않으니 강하고 굳세다 이런 얘기죠. 나라의 도가 무너져 죽을지언정 소신을 변치 않는다면 얼마나 강하고 굳세냐 이렇게 공자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뭐 영어도 대반 다른 게 없습니다. 예. 죽음에 이르러서도, 죽음에 이르러서도 변치 않는다는 것, 지사불변, 변치 않는 것, 그게 얼마나 강하고 굳세냐 이런 얘기죠. 이제 10장이 마무리가 돼서 10장 얘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자, 자로문강, 자활, 남방지 강여, 북방지 강여, 억 이강여, 관유이교, 불보 무도, 남방지 강야, 군자 거지. 이렇게까지가 지난 14장 얘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한 겁니다. 임금역, 사이 불렴, 북방지 강야, 이강자 거지. 강자는 거기에 머문다 하니. 고군자 화이불류. 그러나 군자는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으니 강제교 얼마나 강하고 굳세던가. 중립이 불리 불의. 예, 가운데 똑바로 서가지고 치우치지 않으니 참 강하다. 나라의 도가 국유도. 나라의 도가 있을 때 불변세권 강제교, 변치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색이라는 건 막힐 색,
그래서 불변세건이라는 건 비록 도달은 못해도 변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것이 강한 것이요. 나라의 도가 국무도 지사불변. 나라의 도가 무너졌을 때 죽을지언정, 비록 죽을지언정 불변, 변치 않은 이, 이 또한 강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자루가 강함을 부르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남방의 강함을 얘기하느냐, 북방의 강함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너의 강함을 얘기한 것이냐. 너그럽고 부드럽게 가리켜서 무도한 자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이 남방의 강함이니 군자가 거기에 쓰임직하다. 또는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검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북방의 강함이니 강하도다 굳세도다.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서니 이 또한 강하고 굳세다는 얘기죠. 나라의 질서가 섰을 때 도달 못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강하고 굳세다는 얘기고, 나라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죽을지언정, 여기서 이거죠. 지사 불변, 죽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강하고, 그다음에 굳센 거냐 하는 얘기죠. 여기서 10장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가슴으로 느낀다는 점에서 한번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자로가 묻는다. 선생님,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가요? 공자가 대답합니다. 남방의 강함을 말하냐? 북방의 강함을 말하느냐? 아니면 너의 강함을 말하는 것이냐? 관대하고 온유함으로 가리키고 관유이교였죠. 무고한 자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이 이게 불도 무도. 북방의 강함이다. 북방지 강이야. 그다음에 이강자 거지죠. 강한 자는 이렇게 한다. 진정한 강함은 남방의 강함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군자의 강함이 품는 네 가지 덕을 사실 여기서 말을 한 거예요. 먼저 화이불류, 화합하되 휩쓸지 않는다. 중립불위, 가운데 우뚝 서가지고 기대지 않고 우뚝 선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었죠. 나라의 도가 있을 때. 그래서 뭐라 그랬죠? 불변, 색, 언. 이렇게 얘기했죠. 도달 못해도 불변, 색, 언. 그 지조를 변치 않는다. 국무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도가 없어 죽을지언정 소신을 변치 않는다는 것, 이것이 공자가 생각한 진정한 강함의 내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15강 얘기는 강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인용에서 용을 뜻하죠. 그 내용들을 쭉 보셔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마음 자세로 가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제 15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16강이 되겠습니다. 중용은 한자로 머리로 썩은 한자를 풀어내지만 가슴으로 중용을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15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